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댓글에 의뢰하신 분이 있어서 그 댓글을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장보기 부탁해요. 봄나물은 비빔밥 해먹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집콕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으면서도 간단한 요리 함께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의뢰를 해주셨는데 나물 전문가 셰프를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저랑 30년 정도 같이 일하다가 이제 한 20년 일하다가 지금 나간 지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일단 남정석 셰프님 소개 먼저 하시죠. 아, 네. 네. 저는 옥수동에서 로컬릿이라는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남정석 셰프입니다. 로컬릿은 로컬을 먹는다는 뜻이고. 마르쉐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이제 농부들이 주축이 되는 플리마켓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농부님들의 재료를 가지고 제가 채소 요리를 만들어요. 그게 오늘 선보일 채소 테린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이탈리안 요리를 하셨는데 네. 채소 요리에 좀 집중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계기가 따로 있나요? 아, 네. 제가 좀 몸이 좀 아팠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재료 그중에서 좀 채소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컬 재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해왔던 이태리 요리와 로컬 재료를 접목해서 로컬릿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봄을 느끼러 한번 장을 그냥 바로 보러 가시죠. 그러죠. 네. 가시죠. 렛츠고. 두릅 있나요? 두릅? 두릅 있죠. 두릅은 꼭 먹어줘야 돼요. 저기 있네요. 봄의 네. 맛, 봄의 마음. 네. 제철 채소를 먹어줘야지 우리 이 몸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요. 두릅, 아, 두릅 여기 있네요. 네. 두릅 여기 있네요. 참두릅. 참두릅은 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순이고요. 땅두릅은 땅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네, 뭐 되게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네. 아, 참두릅이 되게 큰 것도 있네요. 참두릅이랑 땅두릅이랑 맛이 조금 다르긴 한가요? 그렇죠. 참두릅은 잘라보면 진액 같은 게 나와요. 진액. 아, 나무에서 나오는 거. 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좋은 성분이 있어서 그게 또 아삭아삭 심감도 더 있고 얘는 이제 보시면 땅두릅은 잎이 좀 더 많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네. 줄기가 이제 좀 심이 이렇게 있어야지 씹히는 식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두릅을 더 좋아합니다. 참두릅을 좀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원추리 나물 제가 원추리 나물 이게 독성이 맞아요. 독성이 있죠? 이거 잘못 먹게 되면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설사하죠. 그 이거 흐르는 물에 좀 셰프, 해줘야 돼요. 네. 셰프들이 좀 위험한 게 웬만한 풀들은 그냥 한번 먹어보잖아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먹었다가는 네,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달래. 달래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은달래라고 하죠? 저는 또 토종을 좋아합니다, 토종. 토종? 네. 이게 은달래가 그 파란 잎을 다 떼어낸 거죠? 뿌리가 위주예요, 은달래는. 아, 예, 맞아요. 네. 아, 이게 향이 진합니다. 아, 향이 어찌네요? 네. 은달래 하나 사시죠. 요거 좋아요. 방풍나물 향 좋으니까 방풍나물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방풍나물. 그 밑에가 좀 빨간색이 도는 게 맛있더라고요. 예. 이건 줄기까지 다 먹어줘야 되는 거죠? 방풍나물이 왜 방풍나물인지 아세요? 바람을 뭐 갯벌에서 바람을 맞아서 이긴 뭐 그런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중풍을 막아준다 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방풍나물?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이거 저도 처음 보는데요. 제가 저 가지고 올게요. 네. 나물인데 삼립국파. 삼립국파. 국파 과예요 그러면? 네. 약간 향이 국화 향이 약간 나서 국화라는 이름인데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대요. 아. 임산부들. 임산부들. 네. 철분이 좀 많나봐요. 네네. 아마 이 나물은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현대만. 그걸 해야 되나? 네. 그냥 드셔보셔도 돼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나네. 되게 진하네요. 약간 당기 맛이 나네. 되게 맛있네. 네. 오사자. 맛있다. 약간의 짠맛도 있는 것 같은데. 짠맛도 있어. 네. 나물이 아니. 원래 나물이 그냥 먹으면은 사실 향 말고는 맛을 느끼기 좀 힘든데 이건 맛있네. 연녹초 맛이 확 느껴지네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네. 사고 나물 샀으니까 그 테린에 들어가는 콩 코너로 한번 가보시죠. 콩. 네. 콩. 혹시 여기 백태콩이 있나요? 네? 없어요. 아, 지금 없어요? 콩은 셰프님이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네. 그거는 이따가 설명으로 좀 말씀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들어가는 채소. 테린. 이거는 테린의 겉면을 좀 쌓아줄 정도로 사용할 거고요.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는 물에다 살짝 데쳐요? 아니면 오븐에? 이거는 오븐에 구워서. 오븐에? 네. 오븐에 구운 게 더 맛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아, 색깔이 섞여 있네요. 파프리카가 노란색이랑 빨간 게 있는 게 있고 저 빨간 빨간색으로 예. 바지도 들어갑니다. 바지. 한 가지. 예. 그다음에 단호박. 단호박. 뭐 엑스트라 버진 많이 쓰는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산 없나? 국산
생산했을 텐데 지금 국내산 호박이 단호박이 처리 안 해서 못 나와서 지금 이거는 그냥 뉴질랜드산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네. 이제 만들어 가나요? 틀에 넣어서 네. 꾹꾹 눌러가지고 맞습니다. 예쁜 모양의 이제 테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갑 가져오셨죠? 네. 지갑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결제하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단호박은 슬라이스해서 껍질 벗긴 다음에 슬라이스해서 소금무추 엑스트라 버진 뿌려서 오븐에 구워줘요. 파프리카는 이것도 오븐에 구워서 껍질을 벗겨준 상태고요. 이게 이제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백태콩. 그 백태콩이 판매를 안 해서 남경석 셰프 레스토랑에서 이제 만들어 온 백태콩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백태콩을 충분히 불려요.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3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상태에서 이제 물을 넉넉히 잡고 소금 간을 하신 다음에 훅 완전히 익혀줘. 그런 다음에 핸드블렌더로 가는데 그때 이제 소금하고 약간의 설탕 약간 그리고 설탕. 네, 쓴맛이 조금 있어요. 그거하고 참기름을 약간 넣어줘요. 그게 이제 잘 섞이게 하는 것도 있고 맛과 향을 좀 주기 때문에 너무 곱게는 안 갈아도 돼요. 그렇죠, 거칠게 약간 가면. 거칠게 하면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네, 그리고 나물들은 데쳐서 준비했어요. 여기도 사실 간을 좀 해줘야 돼요. 소금후추 엑스트라 버진.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뭐 사각틀 이런 게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뭐 이런 틀에도 그쵸. 하셔도 되죠. 예. 그래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들을 차곡차곡 예쁜 색깔별로 이제 깔아서 이제 그 접착제 역할을 이 그렇죠. 통이 하는 사이사이에 거죠? 이제 사이사이에. 네, 사이사이에. 먼저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고 여기에 데쳐진 케일. 근대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뭐 네. 배추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감싸줘요.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해주시냐면 여기가 나중에 덮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윗부분까지 그렇죠. 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감는 걸로 하고 첫 번째 각 채소별로 이제 다 퓨레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베테콩 네. 후무스를 이 음식은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통기한은 길진 않겠네요. 삶아 놓은 콩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3일 이상은 3일 괜찮아요. 예. 보통 저는 일반적으로 이 호박을 깔 때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먼저 또 이제 콩퓨레 또 네, 한번 깔고 네. 그다음에 한번 더 깔아주시고 백태콩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층층이 재료 네. 깔고 콩 깔고 대비가 되는 색깔로 이제 좀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잘랐을 때 단면이 예뻐요. 이게 어쨌든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고 네. 부쳐야 되기 때문에 남 셰프가 레스토랑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지금 틀에서 이제 꺼낸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저희가 10인분으로 커팅해요. 10인분? 네. 그 만들면서 수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수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수분을 많이 키친타월 같은 걸로 많이 빼줘야 돼요. 아니면 잘랐을 때 그 단면이 깨끗하게 안 나와요. 자, 단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봄나물이 지금 안 들어가서 요거는 지금 초록색이 지금 없는 건데 봄나물을 옆에 이제 곁들여 주셔도 되고요. 두릅이랑 봄나물을 곁들여 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잘라서 원래 사이즈로 한번 잘라 주시죠. 네. 하나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담고 플레이팅 할 때 아까 준비해 온 봄나물 같이 네, 봄나물을 자, 두릅을 좀 이렇게 곁들여 주고요. 방풍나물 얘도 곁들여 주고 원추리 나물. 네, 원추리. 아까 원추리는 생으로 드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삶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좀 한 2분 정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배가 안 아픕니다. 하고 드레싱. 드레싱. 네. 뿌려주시죠. 드레싱 이렇게 해주시고 엑스트라 버진 좀 뿌려주시고. 네, 엑스트라 버진은 여기에 이제 향을 주기 위해서 촉촉하게 반짝반짝하게 윤기도 네. 좀 나고 고추도 한번 살짝. 네, 이걸 드시는 방법은 나이프로 잘라서 채소더라고 나가서 같이 네. 드시죠. 자, 일단 비주얼 자체가 너무 예뻐요. 컬러 이 배합도 그렇고 생각보다 콩 퓨레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줘요. 포만감. 이 테린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사실 좀 한 번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각의 재료들을 다 느끼죠. 이게 식감이 다 달라요. 오, 잘 자르셨네요. 자, 이게 한 번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냥 자연 그 자체예요. 아, 자연 그 네. 자체. 이렇게 많은 채소를 진짜 한 번에 드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콩이 많이 들어가서 네. 포만감이 엄청나네요. 네, 맞아요. 콩이랑 그래서 이제 작아 보이지만 이거 다 드시면 정말 뭐 한 끼 식사로도 그쵸. 괜찮아요. 두릅도 뭐 가볍게 빵 한 조각을 곁들인다든가 아니면 뭐 샐러드를 좀 같이 먹으면. 전 두릅을 사실
한국에서 나는 아스파라거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스파라거스보다 더 맛있는. 네, 그렇죠. 향이 있으니까. 향이 있어요. 네. 지금 나물을 먹어보니까 이 테린 안에 나물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나물 향이 엄청나네요. 보통 이제 테린에 아스파라거스 들어가면 이게 동글동글해서 예쁘긴 한데 두릅 들어가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글 남겨주신 분이 이걸 보시고 진짜 만족하셨으면 좋겠는데 드시러 오시겠네요, 곧. 그렇죠. 네네. 이 테린을 드시고 싶으시면 옥성의 로컬리스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엄청 잘해줄 겁니다. 보시면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자연의 메뉴가 있으면 그렇죠. 또 한 번 더 불러서 다음에 또 다른 메뉴로 네,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홍수동에서 뵙겠습니다.